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듣는다. 우리가 뭘 귀로 듣잖아요. 예, 듣는다. 듣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팔자 역학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저희들 요 프로그램, 예, 요 역학 프로그램을 이제 임대를 하면서 저기 100시간 이제 동영상 강의 100시간을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뭐 프로그램을 임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요 안에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척척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이걸 잘 활용하는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이제 저희들 책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드린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육신하고 그다음에 식간론,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또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내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걸 2배속으로 두 배로 이제 빠르게 듣는 거죠.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배속으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제가 이제 이게 아침마다 이제 수행하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상 수행하는 걸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명상은 저보다는 이제 황세란 박사, 제 와이프죠. 황세란 박사가 또 직접 그 강의한 이제 동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게 총 29시간인가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이제 또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묻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황세란 박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줌으로 이제 요즘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줌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공부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 여러분들은 저희들하고 한 2, 3년 같이 있어야 돼요. 왜? 할거 억수로 많거든요. 그, 아, 요것만 해보면 갈래. 그건 여러분 지금 생각이고 못 갑니다. 안 가집니다.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거, 제 머릿속에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은 전달하는데 한몇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황사람 박사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여러분한테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전달하는데. 그래서 보통 뭐, 우리하고 인연되면 뭐, 한 10년? 10년? 15년? 보통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못 갑니다. 왜? 이거 하고 나면 또 저거 배우고 싶고, 저거 하고 나면 요거 배우고 싶고, 이러면 제가 이제, 아, 오늘 이제 그거 빼고, 이제 듣는다. 왜? 육신하고 그다음에 갑을병정 이 식간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왜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 안에 막 모든 거에서 여기 글자에 맞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소미신유술에 그다음에 비견급제 육신 뭐 비견급제 식신상관 뭐쭉 육신 나오고 그다음에 장생목욕관대 시분서 그거 빼고 나면 없습니다. 예. 그거 빼고 나면 없어요. 전부 그거의 대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어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 보는 거, 글로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의 목소리예요. 그 어떤 분들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색해 그러는데 어느 날 여러분 목소리가 좋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제대로 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역학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학을 잘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역학은 자기 사랑이에요. 예,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역학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역학 공부가 쑥쑥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을 안 아끼겠습니까?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도 아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극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잘 살도록 이 공방을 여러분들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또그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또 주변 사람이 편안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 배운 걸다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이런 일을 어느 날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역학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배웠었으니까 돈안 주면 안 봐줘. 뜨끔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유,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말고 좀 착하게 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민망합니다. 쑥스럽고. 그래 이제 이 사주 보는데 참 답답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한번 봐달라는데 돈안 주면 안 봐줘.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시고 말해놓고 나니까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많이 봐주고 뭐 저거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훈훈해져요. 예, 그 편안해지고 그거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 공부를 일단 여러분 잘해야 되죠. 예, 잘해야지 뭘뭐 남한테 도움이 되든지 말든지 뭐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잘볼줄 알아야 되고 이제 본다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혹시 안본 사람들은 사주를 본다가 무슨 뜻이라 하는 걸그꼭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듣는다. 오늘은 이제 듣는다가 또 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듣는 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녹음을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만 듣지 말고 2배 속으로 이제 책을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 그걸 2배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 빨리 가는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뚜렷하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네,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게 들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그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마음의 지도 3.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상들을 관찰하고 현상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보통 그러면 목소리예요. 관용의 통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더 많은 지속력과 힘을 얻고 성숙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관찰의 속도거든요. 성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면서 강해짐. 이건 현상은 1.5배속. 물러보면 집착이 사라짐. 진실로 놓을 준비가 되면 바로 놓아버립니다. 놓는 순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원하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왜 놓지 못하나요? 사람들은 정신물질 현상이 이거는 이제 1.5배속이고, 네. 가치가 있고 나에게 속해 있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다고 착각.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은 가치가 없고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좋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버림. 3에 질렸어요. 고통스럽고 무거워요. 그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놓지 않음.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움켜잡고 있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가 원한 만큼입니다. 불행한 것은 불행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 배우고 성장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청정해야 함. 계율 정정, 집중이 정정, 지혜가 청정해야 함.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자, 요거는 이제 2배 속입니다. 2배 속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 책을 여러분 목소리로 이제 요 스마트폰에 보면 음성 녹음 앱이 있어요. 모든 스마트폰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앱이기 때문에 공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그거로 1.5배 속으로 그다음에 2배 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분짜리를 녹음했다. 듣는데 2배속으로 들으면 10분이면 다 듣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듣는다. 도대체 자꾸 들으라 그러는데, 역학 공부는 이제 시각,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듣는 훈련, 그다음에 입으로 막 말하다 보면 이제 촉각,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제 느끼죠. 그 느낌, 경험, 이렇게 의식까지 다 합해가지고, 인간의 오감, 인간의 그 다섯 가지 능력들, 오감과 오감을 다 사용해야지 역학 공부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듣는 거, 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소리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데 귀가 듣느냐? 어떤 소리를 내가 귀가 듣는다? 아닙니다.
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지금 저기서 짹짹짹짹 새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 소리가 짹짹짹짹의 새 소리라는 걸 아는 거는 귀가 알까요? 내 마음이 알까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귀는 소리만 들을 뿐이고, 그 다음에 저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예, 소리. 나는 대상, 그 다음에 듣는 감각기관, 귀,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이세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세 개가 사실은 따로따로예요. 근데 그게 하나로 뭉뚱그리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강의, 예, 저희들 강의를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뭐 이걸 100시간을 요 임대하신 분들한테 제가 드렸잖아요. 예, 아, 그것도 임대한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나 한번 들었는데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죠. 한번 들었는데 모르겠어. 당연히 두번 들었는데 모르겠어. 당연히 모릅니다. 왜? 귀는 들을 뿐이지 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합니까? 마음이 알죠. 마음이.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이제 원시 부족이 있어요. 예, 원시 부족. 이제 그 원시 부족들이 쓰는 언어는 막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원시 부족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그 아프리카 말로. 그럼 여러분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뭘 하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죠? 소리는 들려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듯이 제가 여기에 나오는 뭐 육신 12원성 그다음에 뭐 여기 살인이 뭐막 오만 것 때만 거 사실은 동영상 100시간 해가지고 다 강의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듣는다고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 여러분한테 뭐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소리만 들릴 뿐이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원시 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밥이다, 이거는 돌이다, 이거는 자라, 잠자라, 이거는 놀자, 이거는 사냥 간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점 한마디 두마디 알아들면서 그들의 말을 점점점 많이 알아듣게 되죠.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역학도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들,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언어들. 그러니까, 원래 언어들을 알 때, 그 복합된 언어를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육신들, 언어들, 요거 이제 식간들,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똥가리를 내가지고 하는데, 이 언어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44가지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그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려고 그러면, 언어를 익히는 것 중에서, 그 말들을 익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좋은 거는 자신의 목소리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라. 그걸 듣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귀에, 귀를 통해가지고 뇌 속에까지 갑니다. 그래, 그 뇌에서부터 이제 그 언어가 이제, 아, 비계는 뭘 이야기하고 뭐 저거 하면서 쫙 정립이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정립되는데 빠른 사람들 한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좀 느린 사람들은 6개월, 더 느린 사람들은 1년.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 그래. 그래서 그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 듣는 연습, 그 훈련,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듣는 훈련, 보는 훈련. 이게 기초 훈련 중에 기초 훈련이에요. 이게 먼저 되고 난 뒤에 나머지 뭐 통변이니 비법이니 그거는 그 뒤에 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 다할수 있습니다. 그건 다 오픈돼 있어요. 네. 아, 오픈되게 돈 받고 다 팝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350시간 이 뒤에 막 헝긋뜩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냥 보기만 그 뒤에 그냥 익히면 돼요. 그냥 착착착착 살이 붙어가지고 양 아주 멋진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다. 아, 저 듣는다. 예, 듣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결국 마음이 듣는데 그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지고 결국 듣게 된다. 예, 그 훈련은 일단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세상에 좋은 건 자기 목소리다. 예,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걸 입에 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듣게 되면
맹맹맹맹 해가지고 귀에 이제 그 소리가 이제 그 말들이 여러분 귀에 쫙, 여러분 마음속에 쫙 이렇게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저절로 그냥 줄줄줄줄줄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초 훈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기초 훈련은 안 하고 막뭐 오만근땜만근 뭐 이제 막 굉장히 높은 수준만 배우니까 밑에 뭐저 바닥은 모래로 백사장에다가 빌딩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백사장에 빌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지 기초공사만 튼튼하게 해놓으면요. 우로 막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막.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한층씩 올라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